안녕하세요. 저는 경북예술고등학교에 합격하게 된 왁킹 전공 이은총입니다. 예고를 진학하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 예고를 진학하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쁩니다. 저는 오디션반을 하다가 왁킹이라는 매력에 빠져 입시반으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입시를 시작한 지는 중학교 2학년 후반 때부터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많이 떨렸지만 학원에서 하는 공연과 콘서트를 통해서 심사위원 분들이 관객이라 생각하며 자신감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콩쿨이 있는 시즌에는 가인 선생님과 기본기와 작품을 주로 했었고 콩쿨이 끝난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체력 향상이나 실력 향상에 대해서 가인 선생님의 루틴을 통해 작품 연습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많은 공연과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음으로써 앞으로 제가 무대를 섰을 때 어떻게 보이면 예쁠지, 어떻게 보이면 잘 보일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힘들고 약해졌던 순간순간마다 파이브 선생님들께서는 저에게 조언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착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너무 무섭고 떨리고 그랬지만 파이브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제가 춤을 췄을 때 어떤 모습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선생님들께서 세세하게 저의 장단점을 파악해 주시면서 저에 대한 연습 방법도 찾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성을 찾게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. 입시가 끝났으니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김으로써 제가 부족했던 프리스타일과 안무 창작 그리고 리듬 연습을 조금 더 중점으로 해볼 계획이고 다양한 연습들을 해보며 실력 향상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해내는 왁킹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사람들이 왁킹을 시작할 때 제가 가이 선생님을 보고 시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와 저런 게 왁킹이구나 저런 게 트월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영향력이 많이 펼쳐지는 댄서가 되고 싶습니다.